오늘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상반기에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었습니다만 잘 지났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모시고 우리 시장 전망을 구체적으로 나눴었던 저희 SK증권의 지식서민스 부문장이신 최석원 부문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반기에 얘기를 해주셔서 아마 저희 투자자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하고 있다. 실제로 저도 체감을 좀 그렇게 그러시죠. 하고 있습니다만 부문장께서 보시기에는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진단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 상반기 특징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전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반영되는 시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때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 리스크를 막 생각하다가도 결국 연준의 입장에 맞춰서 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뭐 일시적이라는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되돌아온다. 우리가 이 예측 가능한 시점 내 물가가 좀 올랐다가 되돌아온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를 맞이하면서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각은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그 적응이 됐다고 할까요? 지금 낮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높은데. 상반기 초기에 이게 정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갈 거냐 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완화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그때 당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주로 경기 민감주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성장주 위주의 장이었고 그 성장주 위주의 장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부분 언택트라는 개념하고도 맞닿아 있었고 또 하나는 저금리가 장기 지속할 거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끝까지 올라가 보자 이런 생각들 때문에 작년도 성장주 장에서 이제 실제로 금리도 올해 1분기 또 올랐죠.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 민감주 쪽으로 갔었다. 이제 하반기 들어서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 경기가 그러면 과연 기존의 모습대로 지속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변이를 겪을 거냐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그게 아마 상반기 중에는 들쭉날쭉하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도 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보면 이제는 뭐 다 코로나19 끝난 거 아니야 하고 서비스 업종이 괜찮았다가도 실적을 보면 아니거든요 아직. 그리고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건 오히려 그 우리가 투자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 쪽이니까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데가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 지난 한 그 3개월 뭐 이렇게 실적을 놓고 보면 여전히 진짜 에너지 뭐 화학 소재 산업재 물론 화학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소재 산업재 이쪽에 그 아웃퍼폼이 나타났고 오히려 성장도 안 좋았고 그 소비재 쪽의 부분들은 그냥 뭐 오르긴 올랐으나 밋밋한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큰 시장은 그런 어떤 이 물가에 대한 조정 과정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경기 사이클에 대한 그런 일종의 반응이랄까요? 또는 실적에 대한 확인이랄까요? 그런 과정이 나타났었다고 봐야죠. 이제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성장주가 오르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인플레이션이 나아진 건 아닙니다만 내성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성장주가 오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갈래의 시각들이 있을 거예요. 제일 아주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금리가 내렸어요. 금리가 지난번 3월 달에 1.7 미국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1.7778 이 정도 수준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1.5%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고민인 거예요. 물가가 5%인데 미국채 10년물이 이 1.7에서 1.5% 다시 내렸다는 건 이거 무슨 뜻이지? 우리는 보통 채권이라는 거는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채권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은 단기적인 물가가 아니라는 거겠죠. 그거를 고민하면 지금 채권 가격도 막 떨어지고 금리도 올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내년이 되면 올해보다는 재정적자를 덜 쓸 테고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수급 측면의 문제가 별로 있지 않을 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준이 이게 실패하지 않을 거다. 그런 믿음들이 이제 형성되면서 저금리가 되니까 성장주가 오르는 부분이 하나 있었을 거고요. 이제 뭐 사실은 올해 초에 그 경기 민감주가 오르면서 성장주 쪽이 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싸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부담스러운 수준에서 좀 내려왔다는 부분도 있겠죠. 그게 하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지금 막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지만 이미 주식시장에서 빠른 분들은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는 어떤 생각들이 있냐면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나고 있는데 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아침도 확인해 보니까 어제 16,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최근에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었냐면 이 면역 그러니까 접종이죠. 접종을 예. 하면서 한 2, 3,000명대까지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이게 다시 16,0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만 명 이상으로 갔다가 지금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혹시나 각국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그 확산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작년 기억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는 돈을 더 풀게 되고 그렇죠. 연준도 이징 그러니까 각국의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더 유지하게 되고 그러면 어떤 주식이 움직였는지 우리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주가 다시 움직이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어떻게 전이될 것이냐에 따라서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 걱정이 되는 것이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시장이 공포가 생기면 작년에는 뭐 이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뭔가 경기에 대한 장기 침체 혹은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지게 될까 봐 사실 좀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심 엄청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저도 큰 걱정이고요. 예. 기본적인 시나리오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게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어요. 자꾸 백신 나와가지고 맞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멸시켜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큰 과정에서 보면 회복인데 그런 저항의 과정들이 바이러스 측면에서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네. 궁극적으로는 이게 시간에 걸쳐서는 좀 이 해결이 될 거다. 이게 기본 시나리오지만 제가 사실은 뭐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의 어떤 확산이 그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는 주의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게 정말 그쵸. 각국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사실 전체 신규 확진의 한 2%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통제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굉장히 빠른 전염력을 보이면서 그것도 특별한 사망률이 낮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이거는 이미 그전에 우리가 돈을 썼을 때보다 너무 많이 이미 돈을 썼던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이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침체에 대한 우려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했었던 경기 민감주나 이런 쪽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바이러스에 대한 전망은 못하지만 시나리오로서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저희가 바이러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워서 지금까지는 이제 집단 면역이 되면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투자를 했었다면 갑자기 좀 주춤하게 된 이 시점이 아주 현명하게 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쉬기에는 시장이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시장의 컨셉도 성장주 위주로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도 분명해 보이고 합니다. 어떻게 쉬지는 않고 주식은 해야겠고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담기에는 뭐, 또 새로운 변수가 정말로 생겼고 정말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4차를 넘었는데 지금 4차까지 왔죠. 그러니까 5차 팬데믹은 우리 없을 거라고 다 생각했는데 5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거라는 어떤 신호가 뚜렷해진다면 그러면 사실은 조금 현금 비중을 늘리고 포트폴리오의 전체를 사실은 경기 민감주 쪽보다는 성장주로 이렇게 좀 쏠리게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대응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중립적인 수준보다는 주식을 조금 갖고 가고
갖고 가는 주식 중에서의 포트폴리오 조정은 성장주 위주로 한다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걸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모르고 있는 상태고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걸 기본 시나리오로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중립적인 수준, 뭐 사람마다 그 본인이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들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립적인 수준을 뭐 비슷하게 또는 그거보다 약간 높여놓은 상황에서 왜냐하면 경기는 회복 중이니까 확장 중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내부를 바꿔야 되는데 내부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리스크를 일부나마 좀 해지하려면 최근에도 보면 우리 성장주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금리 좀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 가져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성장주냐? 예. 최근에 우리 플랫폼 기업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데들이 특징이 뭐냐면 지금 실적도 괜찮다는 거예요. 저 먼 미래만 실적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적도 좋기 때문에 이런 데들은 일부 가져가고 그다음에 안에 있던 것 중에는 경기 회복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갈 거냐에 따라서 바꿔야 되겠죠. 제가 이제 지난번까지는 무슨 그 경기 민감주 중에서 투자 중심, 우리나라 제조를 제조업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그런 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중간재 또 산업재 이런 쪽을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게 아마 소비 쪽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화장 못했던 분들이 화장하시게 되고. 또 레저 안 하셨던 분들은 아마 보복적인 레저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그 돈을 정부에서 줬을 때 보복적인 소비가 이루어졌거든요. 여행을 못 한다는 데 대한 보복적인 소비가 제품 소비로 늘어나서 그런 기업들, 투자까지 이어진 그런 기업들의 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듯이 아마도 그런 보복적인 그 소비 활동들, 서비스와 레저와 관련된 소비 활동들이 나타나게 되면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 실적은 하반기에 아마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상반기 때도 우리 뭐 경기 민감주 괜찮지만 이미 실적으로 보면 비싼 거 아니야 했더니 막상 실적을 보고 났더니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더 올랐죠. 예, 그건 네.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평균적으로 예측하는 것보다 보복적인 소비가 나타날 때는 기업들이 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단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이 과정에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까 봐. 그죠? 그 서비스 물가가 자연스럽게 조금은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통제 불가능한 어떤 상황으로 몰려갈 거냐 아니냐 그것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기본 이 과정은 확장이고 확장 중에서 서비스 소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하반기에도 이제 물가 지표를 네. 주목을 해야 시장의 방향성을 좀 가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서비스 물가가 오를 것이다. 하지만 통제 가능한 범위인지를 체크해라라고 네, 말씀을 네. 주셨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그 3분기 정도, 미국이 가장 중요해요. 뭐 그 다른 나라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중요한 거고 미국의 물가는 지금 거의 고점 부근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3분기 정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한 5, 6%대에서 계속 유지됐다가 내려오는 모습이냐. 그다음에 이 코어 인플레이션이죠. 네. 그것도 뭐 PC 코어 인플레이션 기준으로는 3, 4%대에서 이게 밑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밑으로 내려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 PC 코어 인플레이션 이게 뭐 5% 이상 갔다 그러면 그때는 그러면. 굉장한 아마 고민에 인플레이션이죠. 빠지게 될 거예요. 예. 예. 지금으로선 그게 기본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예. 예. 그 미국의 물가 지표를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군요. 미국입니다. 네. 미국의 물가 지표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지. 그렇습니다. 네. 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에 그 네. 보복 소비에 대한 그 기대 어떤 보복 소비가 나타나면서 네네네. 관련 주식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종목군들은 지금 슬슬 계속 더 담아 나간다면 네, 그렇죠. 하반기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일부 네. 미국에서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부분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뭐 하다 보면은 화장품 이 업종이 가격이 좀 올라갈 때도 있었고 또 여행 관련된 업종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었고 우리나라는 약간 그 항공기를 직접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보잉 이런 기업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보잉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이제 그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다면 네. 이제 그런 데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 그런 데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이 상황이고 또 하나 좀 괜찮게 보는 거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이게 코로나 때문에 차 수요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중고차로 그런데 수요가 많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잘 만들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여행 다니시고 다니시면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관심을 한번 또 기울여야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쪽에서 좀 좋게 보고 있는 건 약간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건설입니다. 건설은 왜 좋아하냐면 이게 앞으로 이 각국이 이번에 약간 그 재정 정책을 쓰는 방향들이 처음에는 지원 쪽으로 다 갔다가 그 다음 방향에서 재정을 쓰는 방향이 다들 인프라 투자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건설을 괜찮게 보는 부분도 좀 있지만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건설 투자들이 늘어날 만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건설에 대해서는 계속 좀 좋은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는 또 건설주를 정책적으로도 예. 예, 꼭 봐야 되는 이슈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기보다는 좀 투자하기에 쉬운 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사실 예. 이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시장이 있어오면 네. 어느 때가 그렇게 쉬운 적은 없어요. 예, 뭐 저도 그럴 텐데 네. 저희 그 투자하시는 분들 더더욱 그러시겠죠. 그리고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한 3천 넘어선 이후에 투자자 분들의 시각이 다 이제 조금씩 다르고 투자 시계도 다릅니다만 제가 보기엔 이런 시각이 돈 벌기가 제일 안 좋아요. 뭐냐면 아 버블이야. 예를 들면 또 미국이 저런 식으로 이 약간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리고 과거로 보면은 절제의 선을 이렇게 딱 놓는 듯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이런 짓까지 해도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뭔가 결국은 큰 대가를 치르고야 말 거야. 예. 그래서 지난번 금융위기 때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야. 아. 이런 마음을 처음부터 막 계속 갖고 계시면 예. 투자에는 성공하시기가 어려워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지난번 우리 2008년 금융위기 전 때도요. 실제로 그런 위기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 주로 언제부터 얘기를 많이 했냐면 2004년, 2005년부터 연준의 정책이 이 닷컴 버블 끝난 이후에 이런 저금리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런 어찌 보면은 비도덕적이지까지는 않지만 네. 그 비정상적인 거를 계속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3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는 그 시점을 정확히 알지 못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덕성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네. 겁니다. 네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어렵다, 투자하기가.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돈 벌 기회를 잃었죠. 그리고 시장에서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낙관론자들입니다. 네. 자, SK증권의 지식서비스 부문장인 최석원 부문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